헝그리의 TV. 쉽고 차별화된 게임성을 내세우고 있는 클래식 MMORPG 아제라가 신규 캐릭터 주술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아제라는 20대부터 40대까지 남성 게이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표방한 게임인데요. 세계 국가 간 대규모 전쟁과 정치 시스템, 거대 병기 막압기를 활용한 전투, 6종의 캐릭터 등을 통해 RPG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제라의 6번째 캐릭터인 주술사는 아제라 시대의 대자연과 소통하기 위해 동물 유전자를 섞어 만들어진 생체 전투병기라는 컨셉트를 앞세운 킬린의 후예인데요. 둔기 2개를 사용하는 버퍼 주술사는 파티 구성원들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토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RVR 콘텐츠 마룡 소환전도 추가됩니다. 마룡 소환전은 하루 단 한 번, 밤 10시 정각에 펼쳐지며 소환된 마룡을 둘러싼 3개 국가 간의 공방이 핵심인데요. 레벨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아제라의 캐릭터 판도와 전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